먹고픈 한 끼 로컬푸드로 뭐 먹지. 네, 안녕하세요. 로컬푸드로 뭐 먹지 진행을 맡은 김준입니다. 오늘 인사드리는 이곳은 바로 로컬푸드 진회장 금곡전인데요. 사실 최근에 오픈을 해서 그런지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채소에 우리 아이들 간식에 신선한 과일까지 정말 빼곡히 쌓여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구경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화성 지역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까지 모두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없으면 저희 안 되죠. 화성의 장극이 저의 환상의 짝꿍 임창규 셰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셰프님 어떻게 한 달 만에 뵀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매우 매우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네. 게 소문이 정말 적극 퍼져났어요. 이거 금곡점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서 네. 저희가 로컬푸드를 활용해가지고 반찬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저희가 요리 강습도 해요. 그래서 아니, 굉장히 바쁘죠. 들러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반찬들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묵은지가 많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에서 직접 만든 묵은지로 만든 김치찜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에 흰자반도 네. 맛있고요. 잡채도 먹어보니까 네. 너무 맛있어서 저도 네네. 먹고 싶습니다. 자, 그 또 보니까 곧 또 네. 여러 가지 또 시민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신다고도 하던데요. 네네. 어떻게 참가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 로컬푸드 금곡점 매장에 오시면요. 미리 예약하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10분이나 5분 정도 받아가지고 요리 강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는 로컬푸드 전도사가 아니라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그 제철 맞은 로컬푸드 그 주인공은 무엇인가요? 네, 화성하면 네. 송산포도죠. 그래서 코리오 송산포도 협동조합에서 만든 포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네. 아니 진짜 명품 과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코리오 송산포도인데요. 오늘 송산포도 소개를 해주신 코리오 송산포도 협동조합의 박명순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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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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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오 송산포도에 몸담고 있는 박명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조금 앞으로 네. 저희를 위해서 그 우리 협동조합에서 이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직접 포도 농장을 운영하시는 베테랑 농사꾼이시죠? 베테랑이보다 한 20년 농사 지었습니다. 이야, 20년? 네. 사실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고 또 올해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 포도 농사는 어때요? 올해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은데요. 그 장마가 늦게 오는 바람에 네. 그 습기가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열흘이나 그러니까 보름 후에까지도 포도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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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그러면 송산포도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송산은 네. 그 서해안가에 위치한 그 지역으로서 네. 그 해풍 또 그 해풍으로 인해서 밤과 낮의 그 온도 차이가 그 포도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여건을 갖춤으로써 지금까지 그 송산의 포도가 그 브랜드화 되는데 역할을 했고 그 과정은 우리 송산면 포도 농가들이 끊임없는 교육과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송산 포도를 그 브랜드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송산 포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달다. 신맛보다 정말 먹는 순간부터 끝까지 당도가 굉장히 단계의 자랑이고요. 그 알, 송이 하나하나가 정말 탐스럽고 단단해서 입에 쏙 들어가면 한 입에 단맛이 터지는데 그 색깔 자체도 진해요. 유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각적으로 아, 나 맛있어 자랑하는 것 같은 장점 많은 포도이기도 한데 사실 지난해입니다. 우리 코리오 송산포도가 협동조합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효과를 본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이 송산포도는 그런 지리적 여건과 그 포도 농가의 노력에 의해서 그 브랜드화가 됐는데 네. 우리가 이 브랜드화에 돼 있는 이 제품을 네.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는 없다고는 그런 뜻에서 네. 그 지난해 5월 2016년 5월 달에 그 화성시 최인석 시장님의 그 적극적인 그 네. 도움과 우리 농가들이 서신면, 우리 송산면, 네. 그 농가단 70농가가 합쳐서 그
지금까지 어떤 그 품질을 더 고품화 시켜서 명품화 또는 세계화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시작되었고. 네. 사실 그 핵심, 네. 그 핵심 그리고 또 우리 코리오 송산포도가 자리 잡는 데는 우리 시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네. 하고요. 또 요곳. 요게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우리 또 협동조합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좀 보여주시죠. 이곳이 어디죠? 아, 이게 송산면의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노지, 비가린 노지 포도라고 그러는데요. 네. 에, 우리가 비가린과 치마라고 하는 걸 부름으로써 또 습기를 땡기고 또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지 포도가 좀 당뇨가 좋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송산의 포도는 기타 지역에 비해서 그 브릭스가 네. 뭐 1, 2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포도 같은 것들도 방금 지나가는데 또 세 품 정도 하나 봐요. 네, 우리가 이제 품질 다양화 측면에서 시사인마스켓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를 신품종 그 포도로 가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별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죠. 어떤 과정이죠, 이게? 아, 여기에는 우리가 그 최첨단 비파괴라고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네. 이 포도의 당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 세팅을 뭐 16브릭스나 17브릭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 품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어떤 신뢰도를 쌓고 그 자동 선별기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네. 셰프님 들어보셨어요? 네, 자동 선별기. 네, 당도를 저희가 이제 보통은 즙을 짜서 되는데 이거를 깨지 않고도 당도를 그렇죠.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비파괴 네. 과정은 송이가 들어가면서 전체 송이의 평균 당도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바로 이 송산포도들 이 알알이 꽉 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게 자동 그 당도 선별기 측정기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네. 그 표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그 최첨단 기계를 우리가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 품질의 표준화를 약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일단 포도가 있는데요. 네. 그 셰프님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앞에 그냥 드셔보세요. 알, 예. 네, 알 그냥 여기 이렇게 톡톡 따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포도 송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유 맛있게 되고 한번. 맛있죠? 굉장히 달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껍질 이 즙까지 완전 다 달아요. 뭐 신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처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당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또 포도 와인이 있거든요. 포도 와인 좀 시음 좀 시켜주실래요? 예, 이 네. 우리가 이제 포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와인 와인이라든가 포도즙이라든가. 네. 여기 지금 포도 와인이거든요. 네. 일단 알코올 향이 나는데 향이 되게 달아요. 당도가 이 와인에도 감출 수가 없었나 봐요. 약간 탄산처럼 느껴지기도 한데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 모금. 너무 맛있어요. 향이 좋죠? 네. 포도 향이. 그러니까 좀 사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도가 높은데 이게 진짜 포도의 당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또 여기 송산 포도즙도 있거든요. 제가 다 먹고 싶어서 너무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향이 좋아요. 포도즙 있잖아요. 그 네. 맛이 그 맛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송산포도 그 명성에 맞게 향도 너무 좋고 단맛이 강합니다. 이런 송산 포도즙 같은 거나 포도들은 어떻게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 포도를 네. 사실 때 보면은 네. 굉장히 듬성듬성 달려있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알을 섞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붙은 알을 우리가 충분히 띄움으로써 이렇게 지금 이 상태면 굉장히 소금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구매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찾아오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색깔이 이렇게 골고루 들고 이렇게 보시면 하얀 분이 있죠. 네네네. 이 분이 옛날에 이거 뭐 농약이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 어떤 거죠? 단맛이요. 이 포도 분이 이게 약품 처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약품 처리가 아니고 네.
자연 그대로 단맛이 우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포도를 고르는 팁까지도 알려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포도가요, 사실 욕심내서 알알이 꽉 들어찬 거를 사실 구매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듬성듬성하지만 하나하나 잘 여물고 하얗게 분가루가 올라오는 게 이게 약품 처리가 아니라요, 주부님. 이게 천연 효모? 효모. 초론 효모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몸에 좋고 맛있는 포도까지 잘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로컬푸드 이 저희 직매장뿐만 아니라 저희 송산포도가 코리어 송산포도가 백화점에서 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 송산포도는요, 백화점, 대형마트, 또 뭐 로컬푸드, 네. 또는 지판, 네. 또 우리가 이제 체험해가지고 네. 이렇게 초청해서 오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다양하게 우리가 그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화점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강도 면에서 품질 면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로컬푸드로 뭐 먹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또 임창민 셰프님 궁금한 네. 점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희도 이제 포도가 워낙 맛있다 보니까 소문이 네. 나갖고 선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가족이 많지 않다니까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올해 맛있게 먹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 네, 포도는 우리 그 김치냉장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 기온에서 보관을 하면은 뭐 보름에서 한 20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비닐에 봉지나 봉지를 이제 신문지 같은 걸로 싸서 넣으면은 그 기간을 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치 냉장고에서 또 귀향이면은 종이 같은 거를 신문지 같은 걸 싸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는 포도를 예, 예. 드실 수가 있군요. 자, 오늘의 주인공 그대 모습은 해주세요. 보랏빛처럼 어떻게요? 너무 부끄러우십니다. 네. 오늘의 명품 포도 바로 코리오 송산 포도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송산 포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멋진 특급 네. 레시피들을 알려주실 건데요. 하나하나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포도, 방울토마토, 버섯, 통마늘, 양파, 크림 소스로 깊은 맛을 낸 포도크림 파스타. 자, 여기 재료가 네. 있네요. 포도크림 파스타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만들 요리는요. 목살, 단호박, 쌈채소, 버섯과 포도즙, 포도를 넣어서 야들야들하게 구운 포도 목살 스테이크. 아우, 입맛 군침이 막 돕니다. 마지막으로 만들 요리는 포도즙과 포도잼, 쌀가루, 설탕, 소금만 넣고 반죽해서 찐 포도 설기인데요. 오늘의 포도 레시피 정말 특급 호텔에서나 맛볼 수 있는 아주 고급지고 럭셔리한 메뉴입니다. 이사님 어때요? 메뉴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테이크에 파스타에 포도 설기 떡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와보니까 네.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네. 네,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앞습니다. 사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사님이 처음 보는데 저게 될까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때요? 셰프님 네네. 하나하나 마법을 좀 부려보여 네. 주시죠. 어떤 것들 해주실까요? 저희가 먼저 떡을 짜야 되니까 떡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떡은 떡살은 미리 빠갖고 오시면 되고요. 네. 이게 6시간 맵쌀이죠, 정도 맵쌀. 네, 맵쌀을 6시간 정도 불려가지고 빠갖고 오시면 되고 소금을 1%만 넣어서 미리 빠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집에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네. 수분을 잘 못 쪄서 물이 없으면 저희가 밥을 못 하듯이 떡도 네. 물이 들어가야 밥이 되거든요. 아니, 뭐 가끔 좀 덜 익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물이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수분을 주시는 건데 오늘은 그냥 흰 설기로 먹을 게 아니라 저희가 포도 설기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네. 포도즙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냥 포도즙을 넣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포도즙을 오랫동안 끓이세요. 그래서 약간 진하게 농축을 해서 넣으시면 색깔도 예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향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설탕을 아니면 먼저 포도즙을 넣고 잘 섞어주시고요. 네. 얘를 잘 섞어주시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얘가 물이 적당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제 아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네. 얘를 살짝 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에 깨줘야 돼요. 잠깐 제가 네, 한번 네. 탁 줘서 꽉 지지 말고 하나, 둘, 셋. 네. 세 번에 깨지는 정도가 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안 깨지면 너무 지른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깨지면 얘는 떡이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틀에다가 담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다 찌고 나면 얘가 한 덩어리거든요. 네. 그러면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찌기 전에 미리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찌기 전에 칼집을. 네, 그러면 케이크 모양대로 예쁘게 돼요. 아, 찌기 네. 전에 미리 네. 틀에다가 해서요. 아시죠? 저희 케이크 자르는 것처럼 틀에 네, 이렇게 미리 모양을 거예요. 내주시면 네.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떡을 찔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저희가 보통은 센 불에서 20분 정도를 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밥도 뜸을 들이듯이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떡이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센 불에서 20분을 찌시고 불 끄고 네. 5분 정도 뜸 들이고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 이사님 네. 포도 설기 포도로 떡 어떻게 해 보셨어요? 글쎄 떡은 해본 경험이 없고요. 집에서 올 수 있는 건 잼 정도. 잼 정도. 사실 네, 뭐 집이나 요리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요리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 거리가 멀시군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네. 사모님 뭐 포도 잼 같은 거는 자주 해주세요? 네, 잼 같은 건 남는 포도 가지고 하마당만. 세상에 남는 포도로 때론 저도 포도 농장을 하나 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네. 포도를. 그리고 네. 이번에 또 다음 요리는 어떤 네, 요리를 저희가 이제 스테이크를 만들 건데요. 이제 스테이크? 네, 돼지고기로 만드는 스테이크고요. 우와, 네, 고기를 지금... 보시면 색깔이 색깔이 이상해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볼까요? 네. 아니 고기가요. 이게 부위가? 네, 목살이에요. 목살인데 색깔이 목살인데, 보랏빛 네. 돼지 목살. 네, 네. 그러니까 옛날 와인 숙성 고기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포도즙에다가 재운 거예요. 포도? 잠깐 이사님 네. 고기에서 무슨 향이 나죠? 포도향. 목살에서 네. 고기 냄새가 아니라 포도향이, 포도향이 나죠. 그래서 이제 포도를 넣게 되면 부드럽게 연육작용도 해주고 그다음에 잡내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이렇게 데워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맨 처음에 불을 달구고 저희가 버터를 넣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포도를 이렇게 알알이 넣은 포도를 여기다가 넣어줘서 같이 볶아줄 거예요. 버터랑 포도를 볶는 네. 건 전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래도 그래서, 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양 이제, 손실도 괜찮아요? 네, 영양 손실은 비타민 같은 경우가 이 안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껍질에 있어서 괜찮고요.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우러나죠. 그래서 이제 포도를 볶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도즙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신기한 레시피입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 버터에 포도알을 세세히 네. 볶다가 포도즙을 넣습니다. 도대체 네.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죠? 저희가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네. 한동안 왜 블루베리 소스도 유행을 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포도로 만들면 향이 굉장히 더 좋더라고요. 블루베리보다는 그래서 향이 우수하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포도 소스예요. 네, 그래서 향이 어떻게. 우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졸여지면 네. 마지막에 이제 시판되는 스테이크 소스만 살짝 섞어주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기존의 스테이크 소스를 살짝 네.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야, 그래서 얘는 졸이고 있는 동안 저희가 네. 이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소스가 졸이는 동안에 네. 파스타가 들어갑니다. 있을게요. 이사님. 네. 포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테이크도 만들고 하는데요. 어디 이런 요리들과 포도가 궁합이 좀 음식들과 잘 맞는 편인가요? 포도는 그 자체적인 향과 네. 그 맛이 그냥 생각으로는 굉장히 그 음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포도가 이제 과당이 좀 들어있어서 네. 피로 회복 같은 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껍질 이게 성분이 진한 게 뭐죠? 그 이제 포도는 껍질에는 그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있고 맞아요. 그 씨에는 씨에는 폴리페놀? 아니, 씨에 있는 그 네. 성분은 네. 뭐 치매가 예방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네. 항산화 또는 항암 이쪽에 그러니까 씨에는 그 사르스베르토트리라고 하는 네. 그런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그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맞아요. 되고 또 뭐 피로가 회복이 된다든가 맞아요. 또 비타민 A나 E나 C가 풍부해가지고 예. 진짜 끝이 없어요. 사실 포도 네, 좋은 그,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포도의 그 효능은 네. 딴 과일은 못지않게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포도로 이용한 파스타. 파스타 네,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네. 포도 파스타를 만들 때는요. 마늘 향이 먼저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 불로 하시면 안 되고 약한 불에서 먼저 마늘을 살짝 익혀서 기름을 내주세요. 이게 잘못 센 불 하면 마늘이 후루룩 타요. 네, 그래서 타면 마늘 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약한 불에서 포도향, 마늘향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마늘이 익고 있으면 이때 이제
네, 이야, 새우하고 새우. 네. 그리고 버섯을 넣어 주세요. 네.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파스타 면. 네. 면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만 네네. 진짜 꼭 알려 주세요. 파스타면 네. 알맞게 뭐 익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보통은 저희가 알단테라고 하는데 속에 네. 하얀 심이 있을 때까지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 불을 켜고 8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 센불인가요? 네, 센불에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100g의 면을 삶을 때는 1kg의 물에 10g의 소금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치요? 네, 그러니까 네. 면보다 10배의 물을 넣으시는 거고 면에 10분의 1의 소금을 넣어줘서 삶아주는 거예요. 네, 이런 정량을 꼭 이용해야만 네. 맛있게 잘 삶아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네, 면을 넣어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화성에 유명한 또나따 우유가 있어요. 오늘 크림 파스타를 할 거라 또나따 네. 우유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크림 파스타 하면 저 소스 사거든요. 네, 사지 마시고 그냥 우유 넣고 생크림 있으면 넣어주시고 넣고. 없으시면은 네.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건져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체다 치즈 네.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치즈 가루로 간을 맞춰줄 거예요. 파마산 치즈 가루요. 네. 네, 파마산 치즈로 넣어주시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조금만 끓여줄게요. 아, 이러면은 크림 소스는 또 완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면 이제 그냥 크림 파스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오늘 그냥 크림 파스타를 할 게 아니라 토마토 파스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아지고 있으면 잠깐만 조금만 볶을게요. 네. 그래서 얘를 끓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익어갈 때쯤 토마토하고 토마토랑 포도는 솔직히 난로도 먹잖아요. 네. 그래서 난로 넣어 살짝만 익혀줄 거예요. 근데 네. 빨간 토마토랑 포도 알이 들어가니까 일단 너무 예쁘죠. 보는 시각적으로 좀 풍부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죠? 색을 내주는 포도즙을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포도즙? 그래서 네 그냥 하얀 파스타가 아니고 약간 연보라 색이 나는 네 포도 파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이따가 드셔보시면 연보라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너무 예뻐요. 네 향도 좋고 네,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끓고 있는 동안 저희가 소금 후추 간을 해줘야 되겠죠. 연보라색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런 거 네. 특별 요리로 해서요. 우리 포도 축제 때 이 레시피로 해서 요리를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의사님? 글쎄요, 그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죠, 그죠. 이번에 우리 지금 보기만 해도 네. 입맛이 돋보이는 진짜요? 네. 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르신들 눈에도 굉장히 보기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취향 저격이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 인창민 셰프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특별한 부스 하나 차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파스타가 어느 정도 네. 완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끓었기 때문에 파스타를 한번 담아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하얀 그릇에 담은 게 일부러 세상에. 저희 색깔 좀 예쁘라고. 아니, 이 소스 색깔이요. 연 보라색 진짜 뽀얗고 예뻐서 우리 아이들도 한 번에 반할 것 같은 그런 예쁜 색깔입니다. 네. 네. 멋진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박수! 이야, 예뻐라.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니 이 바로 이 포도 설기입니다. 네. 예쁘게 보랏빛으로 물든 떡에다가요. 또 데코레이션도 잘 해주셨고요. 스파게티에 스테이크. 자, 이사님 어때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죽여줍니다.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어디 저 시식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예. 어디 한번... 이사님 뭐 드셔보실래요? 저는 스파게티. 스파게티. 예. 한번 스파게티 드시고 저는 고기. 아,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여기 그 저희 스테이크에 그냥 스테이크 소스가 아니라 포도 소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고기 위에 포도를 살짝 올렸는데 이 포도와 당도랑 고기가 만났을 때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부드러워요. 고기가 일단 부드러운데 저는 네. 이 단맛이 조금 보통 고기하면 소금 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네. 어떤 걸 했더니 새콤하고 달콤해서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고기와 디저트가 만난 느낌? 스파게티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저도 스파게티. 어떠세요? 면 속에 포도 향이 가득 들어가 있네요. 아, 진짜요. 재료들의 네. 사이사이에 포도즙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크림 맛뿐만 아니라 뒤에가 굉장히 속이 편해지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 설기. 네, 안 좀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미리 칼집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처럼 네, 요렇게 썰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맛보시면 돼요. 어떡해요? 네. 너무 예뻐요. 단면을 네. 조금, 아이고, 여기 옆에서 네. 조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포도잼이 있으면 저희가 요 사이사이에다가 지금 포도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네. 여기 보이세요? 짜잔. 네. 여기 중간중간에 포도잼을 또 넣었더니 네, 훨씬 안에 달콤하고 맛있죠. 나와 있는데요. 네. 떡 한 입 좀 드셔 보실까요? 좀 든든한 식사거리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저는 잼이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떡 한번 먹어 볼게요. 예뻐. 어머, 어떻게 나. 향 봐. 포도향이 진하죠. 떡에서 네. 포도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네. 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요. 뭔가 좀 산뜻한 느낌. 사실 브런치 여정 요즘 여자분들 많이 드시는데 포도설기에다가 포도즙 한 잔 딱 드시면 어머. 아침이 몸이 상쾌해지고 향긋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이사님 입맛에는 어떠세요? 글쎄 이 설기가 그냥 입에 들어가니까 포도향이 확 퍼지네요. 포도자랑이시냐? 포도자랑밖에 없으신데 이게 사실은 한 끼 든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떡하면 탄수화물만 생각하긴데 네. 거기에다가 포도가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 멋진 요리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팁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떡을 만들 때는 네.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물 주는 거랑 뜸 들이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스타는 그다음에 저희가 할 때 포도즙을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은 영양소 파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색깔이 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꺼내기 직전에 포도즙을 네. 넣어주시면 되고 스테이크 소스는 고기를 재울 때 미리 포도즙에다 재우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또 너무 오래 재우면 색깔이 너무 고기 색깔이 진해질 수가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만 재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에 포도 네. 있잖아요. 고기 재울 때 설탕보다는 네네. 포도즙에 살짝 데워주시면 포도 고기한테 양보하시면 부드러운 고기를 네네네.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요 인천의 셰프님도 많은 음식들을 하지만 포도 풍산포도가 또 얼마나 좋고 음식들과 잘 어우러지는지 또 한번 좀 거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솔직히 송산포도는 화상의 자랑거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가장 제철을 맞았고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포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가 좋은 게 저희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성분들은 붓거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붓기도 빠지고 나트륨 배출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륨의 부부에서 여성분들 붓기에도 굉장히 안 하는데 좋다고 네. 합니다. 어찌 고려 송산포도를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화성시대 대비한 로컬푸드로 함께했던 달달한 요리 데이트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 전 제철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포도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제공해주셔서 저희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저도 많은 거 보고 배워간다고 했어요. 네, 더 많은 그리고 또 질 좋은 포도들을 생산을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를 그냥 잊지 마시고 집에서 꼭꼭 해보는 거 약속해 주세요. 오늘 방송은 화성에서 온 TV로 들어가시면요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인사 드릴 텐데요. 좀 붙어서 활기차게 마지막만큼은 오글오글하지만 귀여운 목소리로 해주셔야 돼요. 따라하고 싶은 한 키. 로컬푸드로 마마치 화성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밥상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이제 건강하세요. 양손으로.